아, 솔송주. 그냥 솔송주 아니에요. 솔송주 와당. 와당이 뭔지 알아요? 뭐죠? 의미가 있나요? 와당이 기와의 맨 마지막, 막세라고도 부르는데 네. 기와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걸 도자기로 이렇게 막는 이건 이제 선물 세트로 보통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잔까지 요게 가격대는 한 35,000원? 아 근데 이 정도 이게 그 장식품으로 봤을 때 35,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있고, 예. 일단 먹어볼까요? 일단은 마시기 전에 저는 네. 일단 맛있다고는 들었어요. 유명하죠. 네, 유명한 술이라고 들었고. 근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엔 네, 뭐 이슈가 있었죠. 네,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마시면 됐죠 뭐. 우리 그냥 술에 대한 평가만 내리는 걸로 가시죠. 아 그럼요. 네. 뭐 우리가 평가 내릴 정도는 아니고 네네. 맛있다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죠. 뚜껑을 한번 까볼게요. 아 오. 코르크로 되어 있구나. 이야 오 만듦새가 일단 괜찮습니다. 자 일단 술 한 잔 자 한 잔 받으시죠. 이건 뭐 공손하게 두 손으로 따르게 되네요. 아 무겁다 근데 이거 이렇게 도자기 무게가 있어서 네. 들어있는 술은 그렇게 많다 보이진 않거든요. 그 아까도 흔들어 봤는데 네.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 여기에 한 이만큼 채워져 있으니까 네. 누가 먹다 만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 술이 그 뭘로 만드는지는 아시죠? 쌀? 거기다가 초봄에 딴 솔잎하고 그거를 잘 말려서 밑술을 만들고 나중에 고두밥 지어서 같이 누룩이랑 섞어서 만드는 술이에요. 용수 알죠? 용수. 맑은 술을 걸러내기 위해서 탁 꼽으면 맑은 술을 걸러서 한 번 더 창호지에다 걸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맑은 술이 나와요. 근데 컬러는 약간 그 솔 향이, 솔 컬러가 좀 나와요. 연한 빛, 초록빛, 그죠? 향은 어때요? 되게 과일 새콤한 향이 나요. 오, 상큼한 느낌 드네요. 네.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 이건 지금 상온이거든요. 상온에서 어떤지 한번 먹어보죠. 자, 한 잔 하시죠. 자, 지워하자. 처음에는 약간 얕게 매운맛이 싹 나다가 소량이 싹 나네요. 그리고 뒷맛에 약간 누룩맛처럼 이렇게 곰곰한 맛이 있어요. 저는 매운맛은 잘 모르겠고 네. 그만 느껴지는데 그냥 포도 껍질 오래 씹은 그런 떫은 맛. 네, 약간 그러니까 떫다기보다는 그 중간이 있잖아요. 단맛과 네, 떫은 맛에 네, 포도 껍질 오래 씹은 네. 그런 맛이 좀 느껴져요. 저는 향도 약간 그런 향도 느껴졌었거든요. 포도주의 향. 네, 포도 껍질 네. 같은 그런 향. 껍질에서 느껴지는 네, 껍질에서 향. 나오는 그런 향. 일단 13도라서 그렇게 술이 도수가 높거나 그러지 않아서. 네, 부담되지 않는 도수인데다가 네. 단맛은 많이 안 느껴지죠. 이게 단맛이 나올라다가 마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아, 단맛이 나올 것 같은데 한데 끝나는. 엿게. 네, 엿게 진짜 맑아요 뭔가. 한 잔 더 먹어봐야지 또 우리가 예. 알겠죠. 두 번째 잔은 어떨지. 일단 향이 처음보다 더 느껴지네요. 진짜 감독님처럼 약간 과일 향 같은 것도 나요.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오, 이거 저는 두 번째 잔이 더 맛있어요. 저도 좀 느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맛 자체도 상큼한데요? 그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 두 번째 잔에서 감독님 얘기한 그 과일 맛 같은 맛이 좀 많이 도네요. 좋은 약주 같은 거 먹으면 침샘을 좀 자극해서 뭔가 먹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안주든 뭐든 식전으로도 식전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안주도 하나 먹어볼까요? 편육을 한번 먹고 우리가 전통주를 마시면 굉장히 공손해지네요 서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주를 먹었으니까 입가심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저번에 이렇게 먹기로 했는데. 진짜 아주 미세하게 매운맛이 있네요. 안주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입이 깔끔해지고 이렇게 먹으면 한 병을 금방 비우겠는데요. 지금 솔송주를 만든 회사에서 시원하게 먹는 게 더 맛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진짜 최근에 마셔봤던 전통주 중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 네, 되게 깔끔하고 병이 이래서 더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분위기도 한몫하거든요, 술자리. 그죠? 네. 괜히 이런 와당도자기병의 술을 먹으니까 경건해지는 것 네, 같고 뭔가 옛날 그 조선시대 네. 그때쯤에 양반이 네.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유통기한이 딱 살균약주는 1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사다가 드리면 누가 네. 이거 유통기한 1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술들이 사실 집에 쌓여있는 게 유통기한 지난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술장 뒤져보시면 한 10년 된 이런 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안 드시는 게? 그러면 앵간하면 안 드시는 게 네. 건강에는 이롭지 않을까. 물론 10년 동안 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그늘진 곳에 잘 보관했으면 아무래도 약주다 보니까 도수가 낮다 보니까 네. 도수 낮은 술들은 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집에서 꼭 유통기한 확인하고 드십시오. 이렇게 도수 낮은 술들은 증류주는 괜찮습니다. 예, 네. 10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자, 한복용을 솔송주의 느낌. 저는 어쨌든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네. 맛있다고 주면서 이미 소문을 들었다. 네. 네. 근데 기대 이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이 마셨을 때 자칫하면 떫을 것 같은 그런 혀의 느낌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다. 음식이랑 먹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솔송주는 좀 변화무쌍한 친구. 지금 다섯 잔 정도를 마셨는데요. 첫 잔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안주랑 페어링 했을 때 안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한 녀석이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술로 만나요. 네. 네. 안녕.